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방은 레드플랜이 아속점의 스탠다드 룸 트윈 베드입니다. 트윈 베드룸. 룸 사이즈는 15스퀘어미터입니다. 트윈 베드룸 15스퀘어미터. 자, 방번호는 네, 314호고요. 자, 들어가면 우측에 이와 같이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자, 지금 네, 구석에서 보니까 네, 침대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제가 이 퀸 사이즈 베드룸하고 트윈 베드룸 둘 다 가봤는데 트윈 베드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텔비가 갔다면 트윈 베드룸을 신청하는 게 요령입니다. 이 퀸 사이즈 베드는 둘이 자기에도 조금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오셨을 경우 이렇게 차라리 트윈 베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여기는 가운데 이와 같이 안전금고가 있습니다. 안전금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실링팬이 있어서 에어컨 끄고 에어컨 싫어하시는 분들은 끄시고 에어컨을 끄시고 실링팬만 돌려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물론 이와 같이 에어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벽 쪽에서 보면 침대 머리맡 쪽에서 이와 같이 TV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옷걸이 걸 수 있는 옷걸이대가 있고요. 우측에 이와 같이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TV 왼쪽에는 헤어 드라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접이식인데요. 자, 여기다 놓고 침대가 일종의 의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침대 위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랩탑이나 기타. 그리고 주무실 땐 다시 이거를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실은 앞에 보면요. 좌변기가 보이고 왼쪽에 같이 세면대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물비누가 있고요.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샤워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샤워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기엔 좀 적합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샴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샤워부스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형 타월이 있어서 타월은 문제 없고요. 지금 이 방을 퀸 사이즈 베드룸하고 트윈 베드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여러모로 트윈 베드가 훨씬 낫습니다. 예약하실 때는 퀸 사이즈 베드룸보다는 트윈 베드로 예약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잠자기도 좋고요. 물론 혼자 왔다면 퀸 사이즈가 낫고요. 둘이 왔다면 트윈 베드가 여러모로 낫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 옆에 대형 거울이 있습니다.